이러시고 동생분이 오셔서 울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다 오시는데 그 사연이 해명할 지가 이따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까봐 지금 드립니다. 가정분이 되셨는데 교직 생활을 하셨대요. 나이도 굉장히 젊으셨겠죠. 9년 전에 안타깝게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도 젊으신 아드님이 고인이 되셨대요. 그래서 너무 싫음에 우울증에 빠져 계실 때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찬원 씨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웠던 아드님이 너무너무 닮았대요. 그래서 그 뒤로 영원히 이찬원 씨의 팬이 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번 일어나봐 주세요. 앉아 계실까요? 자매분이 함께 이찬원 씨 팬분이신데 이 편지를 그래서 제 이름대로 뭐 이찬원 씨께 전달해드리겠다, 뭐 방송팀에 전달해드리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팀과도 의논을 하고 이찬원 씨 매니저, 여기 나오셨군요. 어머니. 네, 어머니. 아, 무대에 자연스럽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네, 안전 경험분이 어머님한테 용기의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씨가 만약에 이 소식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죠? 따뜻하고 인정받는 최고 우리 멋진 가수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찬원 씨가. 어머니 조심조심 무대가 미끄러우니까. 첫째는 몰랐잖아요. 얘 때는 더 좋은 분들은. 박수 한번 주세요. 울지 마시고 힘내셔야 됩니다.